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의 3방식 중 원가 방식이죠. 이 원가법에 있어서 이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얘기죠. 자, 여러분이 우리 비용성이죠.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게 원가법인데, 자, 원가법은 크게 우리는 이 대상 물건을 다시 조달하는 비용이죠. 이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으로 구성됐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이 감가 수정을 가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이 감가 수정에 있어서의 이 방법이 또 우선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이 계산 문제는 우리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되는 정례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연수법을 보면은, 자, 감가 수정 방법은 크게 이 내용 연수법과 관찰 감가법 그리고 분해법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이때 내용연수는 감가상각자산의 수명을 얘기하죠. 이때 감가상각자산의 수명이 내용연수인데, 자, 정액법, 정액은 일정 금액입니다. 일정 금액.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소된다는 가정하에 대상 물건의 감가총액, 즉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가격을 뺀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죠. 자, 이게 바로 감가총액입니다. 이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액법인데, 자, 이 매년의 감가액에 이 실제 경과연수를 곱하면 감가누계액 또는 감가수정액을 구할 수 있고,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액 수정액을 공제하면은 적상가액을 구할 수 있는데, 자, 계산 문제는 항상 요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항상 매년의 감가액을 정확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되고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하여 증가하죠.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정률법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이번은 일정한 비율, 정률이죠,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전년도 말 미상각 금액에 매년의 동일한 감가율, 감가율을 곱해서 매년의 감가액으로 정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이 크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이 작아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 등의 동산의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환기금법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통하여 매년의 감가액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우리는 적립을 하죠. 뭐 국공채 적립을 하고 거기에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를 더해줘서 산출한 원리금의 총합계액과 감가, 우리가 총액이 서로 요 두 개가 서로 같도록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하는 방법을 상환기금법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의미겠죠. 자, 내용연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씩 상각하는 방법을 우리는 정액법이고, 또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일정한 금액씩 상각이 되는데, 요 차이만큼 복리 계산에 따르는 이자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뭐죠? 정률법이죠. 정률법. 예? 정률법인데, 자, 매년에 감가액을 볼 때 초기에, 이렇게 초기에 보면은 우리가 정률법이 가장 많고 정액법은 중간, 상환기금법은 감가액이 가장 작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감각법을 보면은 감정평가의 주체,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상부동산 전반에 대한 감가요인과 감가액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방법을 이 관찰감각법이죠. 자, 대상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가 세밀하게 우리 개별적 상태가 세밀하게 관찰돼서 감가 수준에 반영된다는 장점인데 감정평가사의 능력이나 주관에 좌우되기 쉽다. 그러니까 주관에 좌우되기 쉽고요. 또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의 하자를 놓치기 쉬운 또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해법을 보시면은 자, 분해법을 보시면 내구성 분해 방식인데 대상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감가액,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분된 감가액을 각각 별도로 측정하고 이것을 전부 합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기술적 측면에서 대상 물건 자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감가가 있고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가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는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는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우리가 감가로 나누죠. 이때 외부적 감가로서는 경제적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바로 경제적 감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치유 비용. 자, 치유에 요하는 비용,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있고, 치유 후에 우리가 효용, 증가분이 있어요. 부동산 가치의 증가분인데, 이렇게 크면은 치유를 하는 거고, 비용이 많이 들면 치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에서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치유 후에 효용, 부동산 가치 증가분이 크면은 우린 비용을 투입을 해서 치유를 하죠. 그래서 치유 가능한 감가가 나타나요. 이 기능적 감가도 마찬가지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치유에 효용 증가분이 크면은 또 치유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이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말하고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다? 치유에 요하는 비용이 치유의 효용 증가보다 크면요.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하지 않죠. 치유, 불가능한 감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치유가 불가능한 감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 대상 물건 자체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이기 때문에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에서 이렇게 감가액을 전부 구합니다. 감가액을 전부 이렇게 구해서 이걸 다 더해준 것을 우리 감가 우리가 누계액으로 삼는 방법을 분해법이다. 이 분해법에 있어서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OX 문제를 가보면은 감가 수정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오죠. 자,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을 하이할 요인인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빼야 돼. 빼는 것을 뭐죠? 공제, 가산이 아니라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감가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점은 가산이 아니라 공제다. 감가수정을 할 때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죠. 또 틀린 점은
감가 수정 방법에는 이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급법 이 세 가지는 우리 내용연수법에 속하는 내용이죠. 내용연수법에 속하고 이 분해법은 잔여법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잔여법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 관찰 감가법이 들어가요. 예? 자, 그래서 요건 전부 무슨 방법? 요거 전부 직접법이야. 직접법. 직접법도 있지만은 또 간접법도 있죠.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이고 직접 구하지 못하면은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간접법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이 간접법에는 시장에서 추출해서 구하는 시장 추출법이 있고 임대료 손실환원법 두 가지는 간접법이죠. 사례를 수집을 해서 우리 구하는 간접법. 그래서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죠. 상각 첫 해에 상각액은 가장 많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이 체감하는 체감상각법이고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죠. 매년에. 감가액은 일정한 게 정액법이죠.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판정하는데 평가사의 이 경험이나 어떻게 돼 주관에 좌우되다 보니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감가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내용이죠. 치유 가능한 감가는 내용연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크다. 이 효용이 비용보다 크면 비용을 투입해서 치유를 하죠. 치유 가능한 감가가 되죠. 맞는 지문 1번 정답이고 감가 수정 방법은 직접법 간접법인데 직접법에는 내용연수법, 관찰법, 분해법이 있고 감가 수정액을 구할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병용하는 게 아니죠. 뭘 한다? 이 관찰감가법, 분해법인데 내용연수법과 서로 어떻게 돼요? 병용을 하죠. 그럼 내용연수법에 뭐 있어요? 정액법, 관찰감가법, 정률법, 관찰감가법 이렇게 병용을 합니다. 산정, 병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니까 틀린 지문, 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등을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감가 수정액을 공제를 해서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 시점 현재 자, 여러분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가액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대상 물건의 가액을 우리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세밀히 관찰한 이후에 감정 평가에서의 폭넓은 경험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분해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관찰 감가법이 된다. 관찰 감가법. 그래서 틀린 지문. 감가 요인을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치유 가능, 불능 항목으로 세분해서 각각의 발생 감가를 합계액을 다 더해서 우리는 이 감가 수정액으로 구하는 방법은 관찰 감가법이 아니라 우리가 분해법의 개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이 기준 시점에서의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데 항상 감가액을 구해야겠죠. 자, 여러분 잔존가치율이 주어지거든요. 잔존가치율은 우리가 재조달 원가. 자, 재조달 원가에서 이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다. 자,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가 5억이니까 5억에 10%니까 잔존 가격은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이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뺐는데 잔존 가격은 얼마? 5천만 원이 나와 있죠.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는 5억에서 5억에서 5천만 원 빼주면 4억 5천만 원이죠. 이것을 경제적 내용 연수 몇 년? 50년이죠. 그래서 우리가 4억 5천만 원을 50년으로 나눠주면 공 하나 없어지면 450이죠. 4,500이죠. 4,500을 5로 나눠주면 900만 원. 자, 연 900만 원이 되죠. 우리가 900만 원, 연 900만 원씩 상각이 되는데 감가 수정액 누계익은 매년의 감가액 900만 원에 경과연수 몇 년? 2016년에서 21년까지 5년이 경과했죠. 그래서 5년을 곱해주면은 우리가 감가수정액은 4,50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정액법은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복합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 부동산의 조건하에서 거래 시점에서의 토지의 단가는 얼마냐? 단 원가법으로 건물은 평가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에 있어서 재조달 원가를 볼까요? 자, 건물에 있어서 재조달 원가인데 얼마죠? 350제곱미터죠? 건물 300, 연면적 350제곱미터인데 건물의 재조달 원가가 거래 시점 기준 제곱미터당 50만 원 곱해주면 돼요. 그럼 요건 없어지죠? 그래서 1억 7,500만 원이 나오죠. 자, 이 거래 시점에 재조달 원가는, 자, 이 거래 시점에 재조달 원가는 1억 7,500만 원이 나와요. 자, 매년의 감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뺀 것을 경제적 내용인수로 나눠주는데 잔가율이 제로죠. 잔가율이 제로라는 것은 잔존 가격도 제로다.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그럼 제로가 되죠. 잔존 가격은 이렇게 제로가 되고 재조달 원가는 1억 7,500만 원인데 경제적 내용 연수 50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350만 원이 된다. 350만 원. 자, 감가 수정액은 35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만년 감가다. 만년 감가. 그래서 여러분이 볼까요? 자, 여러분이 거래 시점이 보세요. 기준 시 건물 사용 승인이 1992년 12월 25일인데 만약에 2016년 12월 25일이 딱 돼야 만년 감가가 돼. 근데 2월 20일이니까 만년이 안 되죠. 요거보다 작잖아요, 날짜가. 만년이 안 돼요. 그래서 23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23년이 된다. 24년이 아니라 23년이 된다. 자, 92년부터 16년까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6년에 여기 8년 돼서 24년 하면 안 된다. 24년 하면 안 된다. 뭐다? 만년 감가. 딱 채워야 돼요. 그래서 23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 12월 25일이에요. 24년이 되는 거고, 2월 20일이니까 12월 25일이 안 되니까 23년이 된다. 곱해주면은 이제 얼마가 되죠? 우리가 8천.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8,050만 원이 되겠죠. 8,050만 원. 자, 그러면 적상가액은 얼마? 재조달 원가 1억 7,500만 원에서 8,050만 원 감가 수정액 빼면은 9,450만 원이 건물의 가격이 돼요. 자, 그러면 거래 시점의 토지 가액인데 복합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 3억이죠. 3억에서 건물 가치를 빼면 되겠죠. 건물 가치를 빼주면은 2억 550만 원이 토지 가액인데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250으로 나눠주면 되죠. 250으로 나눠줬더니 82만 2천 원이 된다. 82만 2천 원. 따라서 2번이 정답인데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유형의 문제로서 먼저 건물을 먼저 구하고 토지는 나중에 구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관련해서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인데 항상 우리 정액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의 감가액을 잘 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사항을 근거로 건물의 가액을 산정, 구하라. 단 재조달 원가를 구하기 위한 비용은 또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으로 본다. 자, 재조달 원가는
자,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돼요? 재조달 원가는 이 표준적 건설비. 자, 이 표준적 건설비에 이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통상적 부대 비용을 더해주는데 이 표준적 건설 비용은요, 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급인의 적정 이윤, 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까지 다 더해준 게 표준적 건설비다. 요 세 가지를 다 더해준 게 표준적 건설비. 그래서 얼마죠? 직접 공사비 10억 원, 간접 공사비 2억 5천만 원, 수급인의 이윤 직접 공사비 10억에, 10억에 10%, 10%라는 것은 10억 원, 직접 공사비 10억에 10%가 되니까 얼마? 1억 원. 1억 원이 들어왔죠. 자, 요까지가 바로 뭐가 돼? 요게 바로 뭐 표준적 건설비. 이 표준적 건설비가 13억 5천만 원. 통상적 부대 비용은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10억에 5% 해주니까 얼마? 5천만 원. 이 5천만 원은 통상적 부대 비용. 합쳤더니 14억이 재조달 원가다. 자, 그러면은 연 감가상각액을 이제 구하는데, 자, 여러분이 거기부터는 잔존가치율은 제로. 잔존가치율은 제로라는 것은 잔존가격은 제로다. 예? 자, 제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 감가상각액은 이 재조달 원가에서 뭐를 잔존 가격을 뺀 것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는데 지금 잔존 가격은 얼마? 이건 제로죠. 제로고 재조달 원가는 14억이죠. 14억을 나눠주죠. 경과는 몇 년? 경과연수 2년. 그리고 잔존 내용연수는 48년이죠. 자, 여러분이 얘기죠. 자,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해서 2년. 경과를 했고 잔존 내용연수 48년 요 합친 요 금의 50년이 경제적 내용연수다.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 50년으로 나눠준다. 예? 그럼 여러분 14억을 50으로 나눠주면은 2,8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2,800만 원에서 2년을 곱해준 요게 바로 뭐죠? 우리는 물리적 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감가가 5,600만 원이고, 자, 관찰 감가법 내용이죠. 이 건물은 출입구가 협소해서 확장 공사비는 약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요 출입구가 협소한 것은 요 기능적 감가. 요게 기능적 감가죠. 기능적 감가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600에 2,000만 원 합친 7,600만 원이 총감가액이 된다. 그래서 적상가액은 재조달 원가 14억에서 총감가액 여기 7,600만 원을 빼면은 적상가액은 13억 2,400만 원 3번 지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액법에 있어서 내용과 관찰감가법에서의 관찰 내용을 병용을 했다. 병용을 해서 우리는 구하는 유형의 문제 또 하나 우리가 풀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수정인데, 자, 여러분 원가법에서는 감가수정 방법의 정액법을 계산 문제 출제할 수 있고 또 감가수정 방법의 내용이죠. 정액법, 정률법, 상황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요 개념 다섯 개를 주고 틀린 지문 찾아내는 것을 또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